그 고려연구센터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회를 맡은 이태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회는 여기 계시는 반노자 선생님 모시고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노자 고려연구센터는 특별히 강연회, 연속 강연회 기획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아주 올해는 아주 다행히 이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박노자 선생님, 브라지밀 티커넉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박노자 선생님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일본에서는 아마 아직 유명하지 않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시 한겨레를 중심으로 지금도 가람을 가고 쓰고 계시고 원래 러시아 소련 시대 러시아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나시고 제가 처음 박노자 선생님 업적을 접하게 됐을 때는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한 평론 그런 것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력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다 보니까 박사 때는 고대사로 박사 논문을 쓰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고대사로부터 논문은 근대 사상사 쪽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 하여튼 한국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여러 말로 지금 한국에 관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곳은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이시고 소개할 게 너무 많아서 소개만 해도 10분, 15분 정도 걸릴 정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러 주제를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이걸 해달라고 한 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톨스토이의 The Making of Korean Modernity라고 해서 톨스토이가 근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한국어로 발표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한 시간 정도를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먼저 발표를 듣고 갔다가 조금만 쉬고 더 질의응답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후에 7시쯤에 끝날 건데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뒷풀이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근처는 많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아서 교토대 근처 100만 뱅 근처에 있는 쿠레시마라는 그러면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노자 선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돌스토이와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저로서는 이 케이스가 재미있는 이유는 돌스토이같이 상당히 급진적인 그 당시 러시아나 소구 맥락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급진적인 사상가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읽혀졌는가 왜 급진적인 부분이 거의 사장되어 말 그대로 도덕 선생이라든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읽혀졌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로서 관심이 되어서 이제 이 테마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책 쓰면서 그냥 이거 이야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돌스토이는 가장 급진적인 아나키스트에서 했고 돌스토이 이야기의 핵심으로서는 거기에서 파악이 된 것은 변역 고부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부, 반자본주의 또는 비자본주의적 문명의 모색 또는 소구에 대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제3세계주의 그러니까 돌스토이는 소구 문명보다 아시아 문명을 훨씬 더 소구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구에서 본 돌스토이 사상의 맥락이 아주 급진적이었는데
일본에서도 근데 일본보다는 더더욱도 한국에서는 대체로 그런 급진선이 소거되고 이렇게 읽혀지지는 않고 톨스토이는 상당히 종교사상가 내지 대중작가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욕과 장치, 필터링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문화사적인 의미에서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 테마를 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은 이거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appropriation, 존유의 하나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존유라는 것이 원래 맥락이 소거되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적인 상황,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맥락이 생기는 것이 원래 존유, appropriation의 정식이면 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보수적인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다르게 읽혀지면서 매우 진보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미국에서 셀링저라든가 이런 급진적인 반문화 작가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수즈키 다이세츠였습니다. 수즈키 다이세츠는 일본 불교 학자였는데 이제 샤쿠소엔가의 일본 불교를 최초로 서양에 이제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샤쿠소엔의 제자로서 일본 불교의 서양에서의 보급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샤쿠소엔 같은 경우에는 돌스토이로부터 노일 전쟁에 같이 반대 운동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는 문명과 야만의 전쟁인 만큼 이 전쟁이 맞다고 해서 고졸한 만큼 꽤나 보수적인 스님이셨습니다. 그는 사실 노일 전쟁 때 만주에서 일본군의 종군 법사 노릇을 하고 군인들한테 법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그거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작품도 있습니다. 항마 일기. 불교에서 항마라는 게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악마를 항복시키듯이 제국이 노세를 항복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수즈키 다이세츠도 상당히 보수적 사상가입니다. 근데 미국의 반문화 운동의 맥락에서 성종 사상, 성불교 사상이 대단히 파괴적이고 진보적이고 정복적인 것으로 읽혀져서 어떻게 보면 셀린저라든가 비트닉 시대에 미국의 지식인들한테 서구 자본주의 문명과 싸우는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적 사상이 진보적으로 전류되는 재미있는 케이스인데 돌스토이 케이스는 거기 정반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파괴적 아나키즘이 어떻게 보면은 도덕주의, 종교, 이제 종교 가르침 또는 대중 작품쯤으로 이해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역사적 맥락을 밝힘으로써 결국에가 돌스토이가 위험하지 않는 사상가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렇게 밝혀보면은 한국 근대의 어떤 보수적인 측면들이 아주 원천적인 보수적인 측면들이 보다 잘 전면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테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아주 일찍 갖게 됩니다. 대체로는 중국 문명이나 인도 문명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고 해서 일본에 대한 소방소적을 많이 탐독하던 사람이었는데 일본 학원은 189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돌스토이의 최초의 일본어 번역은 1880년대 중반, 그러니까 1886년에 전쟁과 평화의 일부분이 이력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최초로 돌스토이가 개인적으로 일본인을 만난 것은 1892년도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고니시마 수타로 라는 신학자이자 이제 러시아 문학 전공자가 돌스토이하고 친해져서 돌스토이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돌스토이와 함께 도덕경, 노자 도덕경을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공역서를 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유일하게 돌스토이와 공조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재미있게도 돈지사 대학 교수로 지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일본에 가서 1896년도에 크레이츠레 소나타라는 비극적인 사랑과 연애 욕망의 파괴성에 대한 돌스토이 작품을 번역해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890년대 중반에 돌스토이와 일본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생기는 곳인데, 이 교류는 나중에 노일 전쟁 때 돌스토이에 대한 비상하고 대단히 이제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돌스토이의 초등연도 비슷한 시기에 맺어집니다. 그 어떻게 맺어지는가요? 한국에서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돌스토이를 최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보면은 주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니시 마수타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종교회 신부 되려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도쿠토 미로카라든가 이제 돌스토이의 최초에 빠진 사람들 보면 기독교 계통입니다. 조선에서도 공교롭게도 돌스토이를 처음 접한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뭐 일단 기독교인들이 문명 개화에 열성적이었고 해외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죠. 1896년도에 이제는 윤치호라는 사람이 한국의 최초의 감리교 개종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를 전파시킨 사람이고 한국 애국가 텍스트 만든 사람이라서 유명하기도 합니다. 윤치호가 민영회왕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갔을 때 통역으로 갑니다. 뭐 윤치호는 영어를 완벽하게 했고 프랑스 말 조금 했는데 왜 러시아로 통역으로 갔느냐 물어보시면 대답이 아주 뻔하죠. 러시아 귀족들이 러시아 말 별로 안 했기 때문에 프랑스 말로 주로 이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윤치호가 맞았습니다. 거기에다 윤치호는 이제 민영회왕의 통역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민영회왕은 자살하고 이제 일제 침략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자살하고 윤치호는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지만 결국 일제하고 뭐 총이 잘 맞아서 어쨌든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인재는 부일협력자로 선 사람입니다. 민영회왕과 윤치호가 러시아 갔을 때 윤치호는 유식한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삼아 러시아 문학을 배워볼까 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전쟁과 평화의 연역본을 삽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윤치호 일기에서는 돌스토이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 전쟁과 평화를 읽어서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지만 윤치호는 돌스토이한테는 상당히 허락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돌스토이가 자기 사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나폴레옹은 소구 자본주의 문명의 탐욕, 그러니까 사람 추격하면서 이제 자본 축적하는 자본가의 어떤 멍청으로 나폴레옹이 제시되었는데 윤치호 같은 한국의 계몽주의자로서는 비스마크, 나폴레옹, 피토 1세 대제라든가 요시다 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문명개혁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토 1세 대제는 흥국의 군주였는데 그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는 위대한 군주, 무엇보다는 나라를 일으킨 위대한 군주였는데 나폴레옹을 과소평가한 돌스토이에 대해서 윤치호가 실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896년 한국의 계몽주의자가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돌스토이에 대해서 실망한 걸로 한국과 돌스토이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건 좀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그 부국 강변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와 돌스토이의 만남은 늘 어떠한 괴리로 이어지는 연속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공교로운 타이밍이었습니다. 1896년도에 돌스토이를 만나러 러시아로 또 두 명의 일본인이 갔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일본 역사에서도 조선 역사에서도 이름을 길게 남긴 사람입니다. 윤치호하고도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 몰랐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도쿠토미 소호이죠. 도쿠토미 소호는 처음에는 뭐 도시사 출신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뭐 문명개혁과 진화론적인 리베럴이었지만 청일전쟁 때 종향을 하고 군국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도쿠토미 소호는 그러나 출신이 기독교인이었고 해서 고니시 마수타로는 그를 추천해서 소개장을 보내 돌스토이와의 만남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도쿠토미소호의 러시아 방문의 명분은 박람회 참석과 무역관계 시청이었는데 박람회 가는 길에 돌스토이 집에 들렸습니다. 예스네 벌려내 들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군국주의자가 된 기독교인 출신이 왜 돌스토이한테 갔을까요? 그러니까 윤치호 같은 부국 간병농장은 그냥 돌스토이 책 읽고 실망했다 쓰고 그만이지만 도쿠토미소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식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정치인이었습니다. 도쿠토미소호는 오구마 시게노부가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노시의 여행 여비도 오구마가 건네줬습니다. 외상 외무부 대신으로서 이제 오구마가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오쿠마와 도쿠토미에게 왜 돌스토이가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부딪힌 하나의 커다란 과제는 대외적 이미지 향상이었습니다. 문명 대국, 새로운 문명 대국으로서의 이미지 향상이었죠.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조선에 대한 침략을 지속하려는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서구인을 상대로 해서 이미지 만들려는 작전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에 돌스토이를 참여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스토이의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사상과 이 부분이 상당히 다르죠. 윤치호가 돌스토이한테 실망하듯이 도쿠토미도 실망했어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조금 다르게 갔죠. 도쿠토미소호와 돌스토이는 일본에 일단 돌스토이는 일본에 대한 궁금증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쿠토미한테 이것저것 묻고 또 묻고 해서 인연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도쿠토미소호는 1869년에 일본에서는 영문 잡지 하나 만듭니다. 외무선 작은인데 The Far East이라는 잡지를 만들죠. 그거는 고쿠민노 토모, 군민의 친구라는 도쿠토미 잡지 자매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The East의 11호 보시면 그 1896년 11호 거기에는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 보시면 아주 이상하게 돌스토이 논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 논문 이전에 보이는 게 오쿠마 시게노부 자신의 논문인데 오쿠마 시게노부는 일본의 문명 객과 선전했고 돌스토이의 논문은 The end is at hand. 그러니까 군대와 국가가 곧 망가질 것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의 글이 뭐였느냐면은 어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편지에 대한 응답 형식이었는데 네덜란드 사회주의자는 변혁 거부했고 돌스토이는 모두들이 변혁 거부해서 군대를 귀찮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군대는 꼭 자멸되리라는 예언을 합니다. 틀렸지만 아쉽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은 도쿠토미소호나 오쿠마 시게노부한테 이와 같은 성격이 글이 필요했을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전쟁에서 이긴 일본으로서는 평화와 지향적인 이미지가 필요했고 개방적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구인을 상대로 할 때 일본의 리베럴리즘이라든가 개방선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도 거의 글을 제대로 발표, 공열 때문에 발표 못하는 돌스토이 같은 분한테 글을 모셔서 발표함으로써 러시아보다 일본이 훨씬 개방적이다 라는 인사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쿠토미소호도 윤치호도 돌스토이 사상을 긍정할 리가 없었는데 윤치호한테는 돌스토이는 그냥 실망 대상이었고 도쿠토미소호한테 이혼 대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도쿠토미소호는 경선일보 편집장이 되어서 식민지 조선과 기나기는 이혼을 유지했습니다. 뭐 도쿠토미소호와 가장 친한 조선인으로서 이광수가 유명합니다만 이광수와 돌스토이 인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주인공들의 인연이 이준 삼준으로 겹칩니다. 재미있게도. 그 돌스토이와 인연을 가진 일본 사람들 보면 조선과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동지사 때 하기 천장에 오른 분이기도 하지만 요코이 도키오라는 분입니다. 그 요코이 도키오는 옐대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1895년대에 돌스토이한테 첫 편지 보내고 몇 차례 편지 주고받는데 그분이 기독교인 뿐만 아니었고 그 당시 사상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쿠토미소호만큼 유명한 건 아니지만요. 그분은 한국말로 발음하면 육합잡지, 일본말로는 의리코구 자시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근데 리베랄이었고 기독교인이었고 돌스토이의 종교가로서의 그런 돌스토이에 대해서는 동감은 갔지만 청일 전쟁 때 일본이 의로운 전쟁을 수행했다는 그 요코이 토키오의 의견에 돌스토이는 극도로 반박하는 답변을 보냅니다. 그 후로는 일단은 교환이 중지되는데 1904년 노일 전쟁이 발발됐을 때 요코이 토키오는 시대사죠, 지다이치죠라는 잡지의 편집장으로서 돌스토이의 답변을 거기에다가 발표합니다. 근데 돌스토이의 답변을 보면은 애국주의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인데 전쟁 때 전쟁을 긍정하는 잡지에서 상당히 친체제적인 우파적인 기독교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실었을까? 요코이 자신의 설명을 보면은 이거는 시대사조의 사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코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와 같은 애국주의 반대론이 돌스토이한테 생긴 이유는 러시아의 암흑적인 폭정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같으면 그런 사상이 생길 리가 없구나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쿠토미소호나 이제 요코이 토키오가 그 당시에 체제와 가까운 지식인들한테 돌스토이 사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혼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스토이 같은 급진주의자가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러시아가 암흑족이기 때문에 나타난 거고 그만큼 러시아와 싸우는 게 좋은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오용적인 체제옹호자들만 돌스토이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돌스토이를 만난 것은 도쿠토미 소호의 그 동생이기도 한 도쿠토미 로카라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도쿠토미 로카는 돌스토이의 편전을 일찍이 1897년도에 내기도 합니다. 돌스토이. 그 편전이 나중에 조선인들한테 읽혀져서 조선과 돌스토이 만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뭐 도쿠토미 로카 작품을 조선 작가들이 좋아했죠. 뭐 김도닌이라든가 이광수는 습작 단계에서 도쿠토미 로카를 다 어제 한 번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도쿠토미 로카 같은 경우에는 돌스토이에 훨씬 더 진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전쟁이 끝난 뒤에 1906년도에 아예 야스나야 폴란에 가서 돌스토이하고 며칠 같이 지내보기도 합니다. 그럼 둘이 무슨 나라 말로 이야기 주고받았을까? 영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도쿠토미소호도 그렇고 요코이 도쿄도 그렇고 도쿠토미로카도 그렇고 그 당시 일본 지식인들과 돌스토이 사이에 소통의 도구가 영어였다는 겁니다. 고니시 마수타라는 러시아말로 이야기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조선으로 보면은 조선 지식인들 중에 돌스토이를 원어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나마 있는 편이죠. 한국에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한 케이스만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해주면 이광수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고니시 마수타로처럼 러시아말로 읽었지만 대부분은 영어를 매개로 해서 돌스토이와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의 좀 재미있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도무라 히로사토 다무라 히로사토라고 제국대학교 철학과에 1904년에 입학한 한 학생이 돌스토이한테 편지 보내서 노일 전쟁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답장을 받는데 그 답장은 돌스토이 존집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다무라 같은 경우에는 동경 제국대학에서 독일말로 강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스토이하고 독일말로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다무라와 두 차례 돌스토이가 편지 주고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재미있게도 다무라 히로사토는 일본의 유명한 음악평론가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는 1809년 제국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되고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되면은 더 이상 평화주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돌스토이 80세 생탄 기념 논집이
1909년에 논문을 기고하는데 평화주의를 대격합니다. 아무래도 도야마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는 조금 친체제적인 지식인으로서는 돌스토이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조선에서도 그게 어려웠을까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다무라의 케이스가 좀 재미있습니다. 돌스토이는 그한테 상당히 동감을 했는데 그가 군대를 용호하는 입장 보이니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했다고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돌스토이에 대한 관심을 그 노일 전쟁 종호해서 수많은 유명 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는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친한 사람도 많은가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모리 오가이 같은 경우에는 세르기 신부라는 돌스토이 소설을 이제 독일 말을 경유해서 번역하고 싶기도 하는데 모리 오가이는 사회주의와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제 우치다로안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에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다소 관계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이제는 초역이지만은 돌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일본말로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우치다로안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왜 무엇입니까? 그 당시 도쿄에서는 수많은 조선인들이 공부했습니다. 뭐 수많다고 얘기해봐야 2-300명이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분들이 식민지 또는 해방 이후 조선 지식인들의 골간을 열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는 우치다로안의 부활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탐독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누구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임꼭춘이라는 소설로 잘 아는 홍명희 작가가 우치다로안의 부활 번역을 읽고 돌스토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명희 벽초 선생의 돌스토이와 인연이 아주 오래 갑니다. 아주 오래 가고 돌스토이 일본말로 읽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돌스토이 작품을 다 읽고 본인의 대하소설 제작에 그런 작품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 헌명희 벽초선생이 나중에 북조선에서 문학계 권력자가 됐는데 북조선에서의 돌스토이에 대한 관심이 영향 끼치기도 합니다. 돌스토이는 평화주의자와 반국가주의자였지만 북조선에서는 뭐 소련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돌스토이 번역은 대단히 적극적이었고 특히는 북조선의 1950년대 전쟁과 평화의 번역, 북역본이라고 하죠. 모범적입니다. 저는 남조선과 북조선 번역본을 직접 대접 비교했는데 북조선 게 훨씬 적합합니다. 뭐 아마도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북조선에서 50년대 되면은 직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남한의 번역에 상당 부분은 영문과 일본어에 영향받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치마오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젊은 조선 지식인들이 윤치호는 영어로 돌스토이를 접했지만 젊은 조선 지식인들이 돌스토이를 접할 때 이중 번역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치다로안 같은 사람들이 일본말로 번역한 작품을 그러니까 일본말로 번역했을 때도 러시아말 보고 한 건 아니고 영어 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일본어, 일본어에서 조선말로 대체로 이중 번역을 거쳐서 삼중 번역으로 이제는 돌스토이가 조선이 처음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또 대중적인 대중성이 있는 작가 중에서 국민 작가라고 부르죠. 일본에서 국민 작가. 근데 국민 작가 중에 나카자토 카이잔도 돌스토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카자토 카이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나중에 보수적으로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고토쿠슈시 같은 분들이 계셨던 평민신문 해민신진분에 관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돌스토이 면언 5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급진적이다 싶은 그러니까 돌스토이 이야기를 모아놓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 나카자토 카이잔의 책을 누가 읽었는가 하면은 바로 최남선이 읽은 것입니다. 최남선이야말로 돌스토이를 조선에 최초로 본격 소개했습니다. 홍명희는 읽기는 읽었지만 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취해 남성이 본격적으로 소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직시하셔야 할 부분은 나카자토 가이자니 노시야말 못 읽고 영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한 거고 그럼 취해 남성이 일본어에서 조선어로 번역한 거지 이중 번역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역시 이런 과정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선은 정보 수입에 그런 운영 과정을 통해야 했던 만큼 근대적인 번역 인프라가 아직은 구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취해남선은 조선에서 최초로 톨스토이를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 취해남선보다 조금 더 먼저 언급한 것은 조양보라는 월간 잡지였던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쿠토미 소호한테 톨스토이는 일본의 개방선을 선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윤치호는 그냥 실망했고 그럼 조양보는 돌스토이를 굉장히 근전적으로 소개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돌스토이는 유교에 근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양보를 개신교인들이 냈던 잡지라 조선 유교는 근대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잡지죠. 그래서 조양보에서 돌스토이를 어떤 식으로 소개하냐면 서구에서 공자님과 맹자님을 이렇게 존숭하여 소개하신 분이고 공자와 맹자의 문면이야말로 진정한 문면이라고 처음으로 깨달으신 소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도쿠토미 소호가 리베럴 돌스토이를 이용했다면 조양보는 친중국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돌스토이의 제3세계주의적인 명목을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는 수용됐다기보다는 이용당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그 소개의 초기라고 보시면 되죠. 조양보는 또 유림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었고 돌스토이를 대단히 보수적으로 읽었습니다. 소구 유림이라고 읽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 유교 문면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해남성 같은 경우에는 유교 가치를 어렸을 때 습득하신 분이었지만 유교주의자는 아니고 근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양보는 돌스토이를 유교주의자로 읽었다면 또는 오독했다면 취해남선이 어떻게 오독했을까요? 맞습니다. 근대주의자로 오독한 거죠. 그것도 물론 의도적인 오독이었습니다. 취해남선은 나카자노의 책을 읽고 돌스토이에 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취해남선은 상당히 종교적 고민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불교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기독교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일면으로는 지방이 불교였고 일본에서도 일본 불교의 조력에 놀라 불교 책을 막 보게 되었는데 일면으로는 그 당시 취해남선이 쫓아다녔던 사람은 안창호죠. 아,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둘 다 상당히 유교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었던 분인데 돌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불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는 서로 막 힘이 없고 둘이 아닌 하나라고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는 일전의 세계 종교론자였고 기독교의 베타선을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취해남선 입장에서는 상당히 근전적으로 일깨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취해남선이 돌스토이를 어떻게 읽었던가 근데 종교선도 대단히 부각되고 신심 독신함 이런 것도 부각이 되었는데 취해남선의 잡지 소년이나 청춘에서 이제 그 돌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는 뭐냐면은 노동신성, 노동신성 또는 근면성실, 노동욕착, 천명순종. 그러니까 취해남선이 본 돌스토이는 무엇보다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이제 근정한 사람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근명성실, 노동욕착 왜 그런 게 최남선한테 필요했을까요? 최남선이 새로운 조선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안창호처럼. 그런데 그들이 자기 민족을 오리엔탈화시킴으로써 조선인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게으른 조선인들을 서구인이나 일본인처럼 근명하게 만들자면 노동욕착에 대한 신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조선인들이 돌스토이를 읽고 게으름을 부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근대인이 되어야 한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돌스토이를 생각했던 겁니다. 유림들이 돌스토이를 소구 유림이라고 이용했다면 최남선이 돌스토이를 근면성실 초학자로 이용하는 셈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각자가 그냥 필요한 부분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용이라기보다는 역시 이윤에 가깝죠. 근데 그만큼은 한국적 근대의 기본을 보면은 보수적인 일단 그 뿌리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스토이가 돌아갔을 때 소년지는 특별호, 특집호를 내서 한 40페이지 정도 할애해서 돌스토이 인생과 노시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게 무엇인가 하며 무엇인가 하면은 최남선이 소개한 그 돌스토이 인생 중에 변혁고부란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돌스토이한테는 변혁고부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최남선 같은 경우에는 나카자토의 그 돌스토이 면언 중에 군대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어도 그것을 삭제하고 우리 사정에 맞지 않으니 삭제한다고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되 급진선을 소고하는 자세가 대단히 노골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돌스토이의 급진선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일부 조선이 젊은 국가주의적 지식인한테는 노골적인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윤치호가 돌스토이의 나폴레온 비판에 실망했듯이 예를 들어서는 그 1909년도에 그 한 학회지에서 동경에서 유학하는 어떤 조선 학생이 돌스토이와 니체의 개인주의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비판해서 국가주의와 집단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기사였는데 니체와 돌스토이를 같은 동격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적 이기주의일 뿐이고 존재라는 것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 대체로 그렇게 돌스토이의 주장이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 논리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돌스토이의 급진주의가 그 당시 조선 지식계 일반으로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인데 최남성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하지는 않고 아예 급진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돌스토이는 그래도 계속해서 식민지 초기 조선인들한테 오필하기는 합니다. 왜 오필하는가요? 급진선이 그렇게 안 좋다면은 왜 오필할까요? 일단은 하나는 돌스토이의 동양 문명에 대한 존경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없었지만 지금 말로 요즘 말로는 제3세계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오필한 것이죠. 돌스토이가 죽고 나서는 대한신보라는 그 재미교포들이 냈던 신문에서는 부고가 나오고 이제 상당히 돌스토이 이야기가 자신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역시 돌스토이의 그 호리족 문명 배격 또는 인종차별 배격 이런 부분을 부각한 겁니다. 뭐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특히 미국에 건국한 한국인들이 부딪힌 가장 무거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소구 사상가 중에서는 인종주의 반대하는 사상가가 있다는 것이 대단히 공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조금 더 급진적인 측면을 소개한 거지만 역시 필요한 부분을 대체로 잘라서 가져오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였다면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식민지 초기 지식인들한테 돌스토이는 센티멘탈 작가로 일컬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거는 근대적인 연애의 발견이라는 큰 사건하고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근대적 의미의 연애는 전통사회에서겠지만 없었습니다. 낭만적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통 유교 담론에서는 뿌리를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식민지 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뭐 본보드리 씨가 최근 몇 년 전에 낸 책은 연애의 시대 그 제목에서 보이듯이
그 당시 연애의 중요성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돌스토이가 쓰는 이야기 중에 연애 이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사와 오베라비트에서 잘 번역이 됩니다. 최능손하고 가까웠던 젊은 기독교의 지식인 박형환이 최능손의 광문사에서 1914년에 돌스토이의 부활, 돌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그러니까 이미 우치다로아니 일본말로 초역한 소설을 조선말로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원래 이력이 주로 이력을 가지고 번역한 거죠. 근데 그 인제는 제목이 뭐냐면 해당화죠. 해당화. 그 좀 꽃 그 풀 이름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러시아 귀족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기독교 비판, 제도 종교 비판 이런 것보다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카츄샤의 로망스죠. 나중에 식민지 시대 때 돌스토이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주로 카츄샤를 통해서였고 또는 부활이 식민지 시대 때 극찬에서 연극으로 많이 상영이 되었는데 상영됐을 때 예를 들어서 대중적 가요로서 카츄샤의 노래 같은 노래들도 식민지 시대 대중가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애 코드하고 돌스토이가 잘 맞아 떨어져서 많이 이렇게 소개된 것이죠. 물론 그것만 소개된 것은 절대 아니었죠. 조금 기독교 지식인들 중에서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카토 나오시라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돌스토이의 종교적인 조술들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카토 나오시도 이제 동지사와 유관하신 분이고 돌스토이 번역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약성서 이력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카타노오 씨는 이미 1904년도에 나의 참회라는 제목으로 돌스토이의 참회록을 일본말로 번역을 했는데 카타노오 씨의 번역이 밑거름이 되어서 김옥, 안수 김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조선의 근대적 지식인이 1921년도에 그 참회록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김옥의 번역을 보면은 일본어 그러니까 대단히 읽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아마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일본어 읽기가 더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대단히 소통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카토나오 씨도 영어를 통해서 번역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번역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돌스토이 종교적인 그런 조술들을 영어가 가능한 또는 일본어가 적어도 일본어가 가능한 고급 지식이 아니면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중적으로 이제 돌스토이가 무엇보다 알려진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그리는 작가 그러니까 연애 코드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광수가 1923년도에 암흑의 힘이라는 돌스토이 연극을 조선말로 번역한 것이 자주 상영되어서 그러니까 연애, 가족, 여성어가 문제 다루는 작가로서의 돌스토이를 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수와 돌스토이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광수는 도쿄 유학 시절에 돌스토이 주의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돌스토이 주의자가 돼서 오상학교에서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오상학교는 이제 성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였고 거기에서는 제도 교회 배교기라든가 이런 돌스토이 이야기가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노일 전쟁 때 돌스토이 주의자들이 일본에서는 전쟁 반대하다가 맞고 이제 이런 부분을 기독교적인 평화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짐에 당하는 부분을 이광수가 자서전에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하고 대단히 깊은 관계 가졌지만은 이미 1910년대에 이광수는 돌스토이 주의를 버립니다. 돌스토이 조작은 좋아하지만 돌스토이 주의를 버립니다. 사회 진화론이 또 호소력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광수는 식민지 지식인들 중에 조금 독특한 하나의 면이 어떤 면이 있었는가 하면 3개월 정도 러시아에서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1914년도에 치타로 여행해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러시아만 좀 배웁니다.
그래서 암흑의 힘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이력을 참고했지만 원본을 보면서 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유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보니쇼부라든가 이제 유명한 그 러시아학하는 사람들이 러시아말 원본 보고 돌스토이 전집까지 낼 수가 있었는데 1919년 일본에서 최초의 돌스토이 전집이 춘추사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당시로는 이거는 철저하게 원본을 이제 번역한 전집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거 가능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돌스토이를 원본 보고 번역한 거의 보기 드문 케이스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본과 조선에서의 돌스토이 수령의 약간 차이가 있다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암흑의 힘을 번역한 이광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특히 소련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광수 사건은 대단히 복합적이었는데 이전주의적인 요소도 많았고 근데 소련에 대해서는 반군주의가 일단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반감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돌스토이 주의를 보려도 대중적 작가 돌스토이를 중시한 것이죠. 대중적 작가 돌스토이를 주시한 것은 1920년대 조선 지식인계 일반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뿐만 아니고 김옥도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대중적 작가 돌스토이를 대단히 좋아한 것이 일반적이었죠. 재미있게도 돌스토이 연극 번역자로서 이광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명희, 포속 조명희입니다. 그러니까 포속 조명희는 잘 아시겠지만 카프차카로서 1928년에 아예 소련으로 망명해서 한때 고려인 문단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스탈린 숙청이 죽습니다. 일본 간첩이라는 모함을 당해 숙청 때 죽습니다. 1938년도에 죽습니다. 그런데 소련으로 도망 망명하기 전에 조명희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이제는 그 돌스토이의 또 하나의 연극을 번역하는데 그 연극이 이제 주된 테마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가족 제도의 허위성 또는 욕망의 파괴성 그 이중조를 다룬 것인데 개인적 그러니까 가족 국가 등등에 대한 돌스토이의 반감이 강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가족 제도에 대한 돌스토이 반감이 조선에 반영된 겁니다. 근데 그만큼은 가부장제 가족의 문제는 그 당시에 신식민주 지식인들한테는 화두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돌스토이의 수용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요선억압, 억압적 가족 제도, 가부장제를 반대하는 근대적인 해방적 지식인으로 소개가 되는 셈이고 그것이 대중적인 매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암흑의 힘도 살아있는 시체도 식민지 조선에서는 상영을 자주 했던 연극이었습니다. 그거는 대중적인 매력이 강했는데 군대와 국가를 고부한 돌스토이를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돌스토이라고 한다면 20년대 학생한테 돌스토이가 누구냐 물어보면 카츠셰 이야기 쓴 사람. 대체로 이제 그런 식의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어땠는가? 일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역시 이렇게 돌스토이가 그 돌스토이의 급진선이 결국에는 크게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군사주의 작가로서 돌스토이는 조선보다 그래도 많이 알려진 것은 노일 전쟁 덕분입니다. 노일 전쟁 때 돌스토이는 아두메이티스, 그러니까 방송하라라는 유명한 기고문을 타임즈지에 실렸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는 여러 신문이 실렸지만은 맨 먼저 평민신문, 해민신문에서 고토쿠 슈슈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실었죠.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인 현명적 입장에서 전쟁 반대했습니다. 돌스토이 입장은 상당히 달랐는데 돌스토이 모든 전쟁을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과 무관하게 반대한 거고 사회주의자들 같으면 폭력 혁명까지 반대하지는 않아요. 근데
입장은 달랐고 고도구슈슈이는 이제는 그 차 방송하라는 돌스토이의 글을 싣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일수로 돌스토이의 추상적인 종교주의적 입장과 다른 입장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노엘 전쟁 때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반전 사상가로서의 돌스토이를 소개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뒤로는 돌스토이가 아베이소와 편지 교환했던 돌스토이는 아베이소한테 자신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편지를 보내고 그것이 이제 초기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알려져서 사회주의자 그룹은 결국에는 돌스토이를 존경은 하지만 이렇게 고립을 두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서는 특히는 나중에 일본 공산당이 창립되고 나서는 오직까지는 돌스토이는 주변에 관심의 주변에 밀리고 그리고 돌스토이에 가장 많이 말하자면은 관심 가졌던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는 백선을 좀 동감하는 귀족들, 이제 시라카바 같은 시인들, 그러니까 아타라시 키무라 운동을 이제 벌인 그 당시에는 중상계층이나 상류계층의 시인과 소설가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런 그룹이 중심이 되어서 돌스토이가 지식계에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노보리 쇼모 같이 이제 돌스토이를 가장 많이 번역한 사람들은 뭐 소련에 왔다 갔다 하고 했지만 일본 공산당하고 관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맥락은 조금 더 복잡하고 일단 노엘 전쟁 때 반전 평화 사상가로서의 돌스토이가 부각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돌스토이는 무엇보다 대중적 작가라든가 종교 사상가라든가 아니면 근대 문명 부정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 하는 루소주의자라든가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강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에서는 보다 더 강한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돌스토이에 대한 입장이 어땠는가 보면은 일본 공산주의자들과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는 당은 노선과 무관하게 돌스토이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을 몇 사람을 열거할 수는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님 웨일스의 아리라네로 유명해진 잔지락 김산입니다. 그 님 웨일스의 책을 보시면은 잔지락은 중국에서 한일혁명운동을 하면서 잔지락은 김산, 잔지락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운동하면서 이와나미 쇼텐에서 문고판으로 나온 돌스토이의 손집 아까 꼽혔어요. 이거는 그 잔지락, 아리랑의 거기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고판에 돌스토이 손집을 늘 갖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뭐 잔지락으로서는 돌스토이의 종교선이 문제가 됐을까? 잔지락 본인의 말로는 돌스토이가 만약에 위대한 시골 혁명을 목격했다면 분명히 수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잔지락으로서 돌스토이가 어필한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비판 정신, 그 제도에 대한 철저한 비판 정신과 함께 또 하나는 농민, 농촌에 대한 돌스토이의 애정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조선의 경우에도 그렇고 농촌 사회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농촌을 애호한 돌스토이, 그러니까 농민들을 본위로 사고한 돌스토이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도시화 돼가는 일본과 달리 농민 혁명이 과제였던 중국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급격 사회주의자 그러니까 몰시빅들한테도 돌스토이가 크게 무용지물이 아닐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는 돌스토이를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돌스토이의 급진적인 반전 반국가 반병역 사상이 널리 알려진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공산주의자들이 돌스토이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돌스토이가 그렇게 돌스토이의 급진성이 식민지 조선에서 거의 소거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일반 지식인한테 돌스토이 사상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돌스토이는 대중적 작가였고 사상은 되게 종교적인 신심
이라든가 자연 산업보다 자연 뭐 거기까지는 잘 알려졌지만은 변역 거부를 하는 것이 인간으로 인간 도덕적 인간의 의무다라든가 이런 돌스토이 이야기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급진선이 상당히 속어트린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은 돌스토이가 널리 알려진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건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식민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돌스토이는 외국 작가로서 가장 많이 조선말로 번역되어진 작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치 식민지 시대 때 같으면은 러시아 산문학의 번역 단행본 번역은 69편의 책인데 돌스토이 같으면 20개 단행본 정도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돌스토이 번역은 정치 러시아 산문의 단행본 크기 번역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명했고 서부 작가로서는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돌스토이의 급진선이 굉장히 덜 알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돌스토이는 상당히 또 보수적인 종교가로서 조선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돌스토이를 가장 열성적으로 수용한 사람은 예컨대는 이석진, 리시쟁이라든가 최원배, 사이유안배이라든가 이런 아나키스트들인데 이들이 대부분은 결국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과정에서 국민당 편에 서게 되고 그들의 돌스토이의 이해도 상당 부분은 국가와 군대 반대도 초기에 관심 갖지만 무엇보다 노동 신성화라든가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일면으로는 결국에는 지화련, 지화파 작가 영합에 간 노신의 경우에도 돌스토이 문학에 상당한 영향 받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지식인 일반이 알려진 돌스토이는 급진사 상가 라기보다는 센티멘탈적이며 대하소설 잘 쓰는 위대한 시대소설의 작가 또는 이제는 동양 사상이 심취한 서구인 또는 무엇보다는 종교가 그러니까 뛰어난 내면의 종교를 구축한 사람 그러니까 가토 나오시가 돌스토이와 일본에 대해서 평했을 때 타율적으로 외부의 권력자들이 강요해서 받아들여진 그런 종교가 아닌 내면의 종교를 일본이 제대로 소개한 사람이다. 카토노시가 그렇게 평가했는데 대체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지식인들한테 종교가로서의 돌스토이는 혁명적인 반군사주의자로서의 돌스토이보다 훨씬 더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말로 가면은 결국에는 각 나라마다 어떤 외부 사상을 받아들일 때 그 사정에 따라서 종류, appropriation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돌스토이 사상은 마하트마 간디의 그러니까 대중적인 반식민지 운동의 하나의 그 사상적인 원천이 됨으로써 상당히 급진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비폭력이긴 하지만 대중적이고 급진적인 운동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에서는 돌스토이는 근대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의 하나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특히 조선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근면성실의 사상가 또는 근대적인 내면의 종교 의 사상가로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그런 권위주의적인 근대화와 잘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사상가로 명성을 떨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도 돌스토이 책이 계속 지켜나오죠. 그러니까 공연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공연이 걸릴 만한
책을 당연히 이제 출판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는 2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돌스토이 전집이 다섯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대중 작가로서는 대단히 대표가 많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 작가로서는 일차적으로 알려지고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인 근대화와 충돌되지 않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돌스토이가 많이 수렴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수적인 위로부터의 근대화의 어떤 한 측면을 이야기해주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50, 60, 70, 80년대 한국은 반공국가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반공국가였습니다. 뭐 제가 직접 외국어 대학교 노학과 나이트신 선생님 분들한테 들은 일화입니다만 70년대 말에 유신 시절에 서울 지하철에서 러시아말로 된 책을 읽다가 간첩신고 당에서 잡혀가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남자 북한에 계시다 오신 분들이 러시아말이 어떤 문자인지 알았고 그런 말로 책을 지하철에서 읽으면 분명히 간첩이다 북한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대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시절에는 러시아말로 된 책 본다는 것 자체는 거의 말하자면 사상 범죄에 가까울 수 있었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돌스토이 소설 번역 정도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유신 시절에도 나왔고 그 정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주도의 그런 변형 체제 그런 권위주의적인 근대화하고 충돌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50, 60년대 어떻게 보면 북조선에서도 남조선에서도 이제 돌스토이 작품이 많이 번역돼서 나오고 지식인의 필수 교양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쪽은 변형 체제를 구축했는데 돌스토이는 그런 체제를 원천적으로 반대한 사람임에도 양쪽에서 돌스토이가 상당히 편안하게 읽혀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appropriation, 종류의 과정에서 급진선이 어떻게 잘 속어들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혼자 떠드는 거는 좀 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돌스토이를 보도기라고 할까 뭐 appropriation 전유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근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포함한 동아시아의 근현대 사상사를 다시 좀 쓰는 것 같은 그런 좀 스케일 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재밌게 자극적인 가연이라고.